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JTBC 오늘 네. 굿데이에서 전화드렸고요. 아, 저 팬이에요. 아, 저 누군지 아세요? 장성규 아나운서. 아, 반갑습니다. 아, 네, 팬입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네. 아니, 저희가 앞서 소개한 기내 무료 서비스 다 들으셨죠? 네, 그럼요. 네, 그게 정말로 다 무료입니까? 물론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조종실 방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간혹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요즘 테러와 항공 보안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저는 또 모닝콜 서비스가 궁금했어요. 아, 모닝콜 서비스는 네. 개인적인 승무원의 역량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아, 마음에 드는 고객들 위주로? 승객분들께서 혹시 네네. 필요하시면 예를 네. 들어서 뭐 약을 드셔야 하는 시간이나 아하.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대 승무원께 요청을 하면 승무원분들은 늘 메모를 해놓기 때문에 와. 잘 적어두었다가 몇 분 후에 찾아가서 이제 깨워드리는 게 모닝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저희 정수민입니다. 저기요. 그 케이크를 다 줍니까? 네? 케이크를. 생일인데 미리 주문을 한다면? 아니, 네네. 신청하시면 케이크를 생일이거나 신혼여행 가실 때. 아, 생일이거나 신혼여행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에 미리 신청을 하면 그 기내에서 케이크 나옵니까? 아, 그럼요. 그 이코노미석 생일이신 분과 네. 1등석 생일이신 분에 대해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케이크라든지 뭐가? 아니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케이크들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항공사마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코노미는 조그만한 케이크이고 뭐 퍼스트 클래스는 큰 케이크이고 이런 차이는 없어요. 일단 모든 승객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뭐 나온 것들 말고 일반 승객들이 모르는 기내 네. 무료 서비스가 또 있을까요? 그 A항공의 경우에는 특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승무원들이 마술을 보여주는 매직 서비스부터 운세를 봐주는 타로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데 사실 이런 것들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정도이거든요. 야, 타로 서비스도 있어요? 네, 점도 봐주고 K항공의 국제선 비행기에서는요 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맥주랑 와인, 보드카랑 위스키가 탑재되잖아요. 네. 그런 게 칵테일을 잘 주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있나 보다. 네, 주문하시면 간단한 보드카 토닉이나 블러드베리나 잭콕, 진토닉, 진토닉, 오렌지 블라썸 같은 칵테일도 만들어주거든요. 아, 그럼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거 승무원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 좀 만들어줄래요? 이게 뭔 일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좀 작고요. 아니, 전직이니까. 네, 공항에서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하고요. 유아용 기내식이나 데스넷, 그리고 유아용 시트, 벨트 모두 사전에 신청하시면 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